이번 에피소드는 센트럴라이즈드 워크플로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메리와 나의 기포 사이에 이루어지던 다이렉트 1대1 방식을 또 다른 방식, 이런 방식으로도 구현 가능합니다. 센트럴라이즈드라는 방식인데 요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센트럴 리프를 하나 만들어 두고 그다음에 두 리프가 이렇게 왔다 왔다 소통하는 거, 중간자를 두는 겁니다. 이전에는 메리와 우리 리프가 1대1로 다이렉트로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정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자를 하나 두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it init 해서 bare centralized repo 이걸 바탕화면, 우리 그러니까 위 우리 리포의 상위 디렉토리에서 만드는 거예요. 바탕화면이죠. 지금 현재 데스크탑이죠.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cd 땅땅 한칸 위로 올라가서 지금 데스크탑 환경입니다. 여기서 요렇게 이미 만들어주는 거예요. 길 리퍼 하나 만들어졌죠. 마찬가지 창을 또 하나 열까요? 새로운 VS 코드 창을 열어서 Centralized Repo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해서 데스크탑에 Central Repo Git 얘예요. 클릭하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Hooks Info Object 이전에 봤던 거죠. Working Directory 없이 Git만 있는 겁니다. 워킹 디렉토리 없어요. 센트럴 리포에서는 있을 필요가 없죠. 여기서는 우리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작업을. 그러니까 이런 상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만들었죠. 그다음에 메리 리포 들어가서 메리도 기존의 오리진을 바꿔줍니다. 센트럴 리포로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요걸로. 그죠? 기존에 있던 얘 있잖아요. 얘 얘는 지워버리고 얘죠. 얘는 딜리트가 어디 있나요? 플룬 그냥 딜리트가 잠깐만 이게 딜리트가 플룬이 아니라 딜리트가 있을 텐데 없네요. 그럼 할수 없죠. 여기서 rm 명령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git remote rm origin git remote rm origin 지웠어요. 지운 다음에 새로 추가를 합니다. 그 이전에 있던 리모트 대신에 새로운 리모트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센트럴 리퍼 다시 돌았습니다. 이전에는 마이길 리퍼였는데 이제는 센트럴 리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요게 왜 지우는 기능이 여기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플룬으로 하려나? 자, 어쨌거나 그게 요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에서도 add origin에서 메리는 지우고 메리 대신에 얘를 넣는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하죠. 그래서 리모트 먼저 지우는 것도 먼저 할까요? 그래서 cd 다시 마이킨 리프 들어서 메리는 지웠습니다. 지운 모습을 봐야 되겠죠? 자, 메리 지워졌습니다. 지워진 상태에서 다시 센트럴 리포를 추가를 하죠. 자, 이렇게 추가를 해도 되고, 그러면 센트럴 리포, 엥? 리모트 오리진은 이미 있죠. 그렇죠. 당연히. 오리진은 제가 이미 이걸 넣어뒀었잖아요. 그리고 오리진 말고 센트럴로 해야겠군요. 이름을. 오리진이 아니라 센트럴. 센트럴 해서 넣어줄게요. 센트럴이라고 리포 하나 써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하셔도 됩니다. 플러스 버튼 누르면 이렇게 위에 뭐가 떠요? 리모트 네임을 넣어라. 그리고 위치를 그 위치를 어떻게 넣어라 되잖아요. 요두개 넣으면은 똑같이 방금 여기서 만들어 터미널에서 한것 같이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제거하고 새로이 만들었어요. 이번에 git push에서 must git push origin must예요. 할 텐데 우리가 이름을 센트럴로 바꿨으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는 안 되고 타이핑 하셔야 돼요. 자, git push 다음에 센트럴 이거 우리의 must 이렇게 해줍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바뀌어줄 거예요. 엔터 하면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센트럴의 데이터 날아갔습니다. 센트럴 리프레시 해볼까요? 리플레이스 하면은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브젝트 들어와서 보시면은 요런 게 새로운 게쫙 생겼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커밋 올려둔 거예요. 그죠? 워킹 디렉토리는 없고 오브젝트만 이렇게 쫙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센트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스터를 센트럴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마스터 센트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죠? 그런데 메리는 아직까지 마스터만 있고 센트럴에 대한 오리진, 여기서는 오리진이죠. 오리진에 대한 패치는 아직 해가지고 오진 않았어요. 패치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오리진이 추가해놨잖아요. 추가된 오리진은 여기는 얘예요. 예, 오리진. 이름을 둘 다 센트럴로 할 걸 그랬나요? 오리진으로 하니까 하나는 오리진으로 하고 하나는 센트럴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 자, 어쨌거나 오리진 했고 다음에 뉴스 업데이트, 우리에서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냐니까 이렇게 체크아웃해서 뉴스 아이템 타이핑하기 귀찮으니까 복사해서 그대로 할게요. 그래서 체크아웃 지금 여기잖아요. 마스터에다가 뉴스 아이템이란 브랜치를 새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쭉 만들어졌죠. 뉴스 아이템 들어왔습니다. 현재 뉴스 아이템인 상황에서 여기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죠. news3html입니다. news3html에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복사해서 들어왔어. 어디 갔나요? 자, 여기 있어. news3.html인데 뉴스 이렇게 줬었죠. 복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마저 복사해서 넣죠.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인덱스 HTML에도 마찬가지 뉴스3에 대한 링크를 복사해서 넣어줘야 되겠죠. 인덱스 HTML 들어서 링크 어디 있나요? 뉴스3 HTML 여기다 넣어줄까요? 이렇게 넣었어.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라이브 서버를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뉴스3 Middle East Silent Feast 얘인가 보네요. 예, 들어서 여기에 새로운 뉴스입니다. 들어서 됐죠.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어요. 아, 물론 우리 메어리 입장에서는 전혀 이런 내용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메어리는 아직 뉴스3도 없고 뉴스3도 없고 뉴스2만 있고 인덱스 HTML에도 역시 뉴스3에 대한 링크는 없죠. 뉴스2로 끝나 있어요. 메리는 메리대로 움직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현재. 자, 이렇게 수정한 다음에 다음에 커밋을 하고 그런 다음 머지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머지도 하고 뉴스 아이템 얘는 브랜치 지워버린단 말이죠. 그죠? 뉴스 아이템. 우리가 이름을 뉴스 아이템이라고 지정을 했었나요? 그렇군요. 뉴스 아이템이 맞네요. 자, 언커밋도 되어 있는 상황인데 커밋을 하겠습니다. 커밋 메시지 넣고 그런 다음에 커밋하고 그렇죠? 다음에 여기로 체크아웃 한 다음에 얘를 멀지하는 거죠. 멀지. 그죠? 얘를 체크를 지워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빨간 게 혹이 생깁니다. 요거 좀 이따 지우는 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간단합니다. 그냥 지우면 됩니다. 어쨌건 일단 남겨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뉴스 아이템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는 거죠. Yes, delete 했죠. 자, 우리 마스터는 현재 센트럴보다 한 칸 이렇게 앞에 나가 있어요. 그죠? 이 센트럴이 메일 입장에서는 오리진입니다. 이름이 어쩌다 보니까 서로 다르게 됐어요. 자, 메리의 예, 오리진으로 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메리랑 지금 우리랑 조금 다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한 칸 먼저 나갔었죠. 자, 이 상황에서 푸시해서 오리진에다가 얘를 보내준단 말이죠. 오리진이 아니고 우리는 센트럴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그대로 git push에서 센트럴 마스터 보내주는 겁니다. 보내줬으니까 이제 센트럴 마스터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이렇게 돼 있고 메어리는 여전히 이전과 다름이 없죠. 다름 없는 상황에서 또 메어리는 메어리대로 뭔가를 만들어 나가요. 우리 상태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요리는 상황에서 지금 오리진 마스터에서 한 칸 앞으로 나왔어요. 메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메리는 여기 한 칸 전에 있는 상황에서 또 메리는 메리대로 CSS 스타일 시트를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이것도 그대로 복사해서 그냥 할게요. 그래서 복사해서 새로운 CSS라고 하는 에디트라는 새로운 브랜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브랜치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 뭐예요? 이름은 styles.css
밑에다가 요 내용을 추가를 한단 말이죠. styles css가 여기 있죠. 끝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죠. 자, 추가를 하고 자, 그런 다음에 commit을 합니다. commit도 하고 commit도 하고 또 자, 이렇게 commit 했어요. 그러니까 메리는 메리대로 지금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메리는 이렇게 css 에디터 왔어요. 메리도 마찬가지 얘를 또 merge를 해야 되겠죠. 볼까요? 그래서 좀 더 하네요. 이번에는 하나 더 하는 겁니다. 다시 css 파일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수정을 두 번을 하네요. 어쩌다 보니까 메리는 수정을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css 파일 하고 그리고 다시 commit을 해야 되겠죠. commit을 했는데 좀 너무 자질구레한 commit을 두 번이나 하고 보니까 메리 입장에서는 요것을 기술 그래프를 두 개를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이런 리베이스는 절대 팝을 푸시하고 난 다음에 그죠? 원격 서버에 푸시하고 난 다음에 리베이스는 하면 안 돼요. 리베이스는 반드시 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교재에 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따 제가 부연해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거나 요렇게 이걸 리베이스 할 거예요. 리베이스 순서대로 우리 전에 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리베이스 아이 마스터 그대로 진행하죠. 그래서 리베이스 아이 마스터. 자, 이번 에피소드는 주로 터미널을 이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하는데 자, 이번에 둘 중에서 하나를 그러니까 스케치 할 거예요. 서드 레벨 헤딩 이걸 스케치 하는 거예요. 서드 레벨 헤딩 얘입니다. 얘를 스케치 한단 말은 얘의 내용을 여기다 밑에 있는 얘한테 합치겠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스타트 리베이스 하면은 얘 딱 멈추게 돼요. 웨이팅에서 파일 왔죠. 요 두 개를 합치는 건데 메시지는 뭘로 남겨놓을까요? 요걸로 남겨두라고 돼 있네요. 자, 요 메시지로 해서 통일하고 다음에 이걸 닫으면 되죠. 닫으면은 다음에 바로 끝났어요. 바로 하나 한 번이니까 한 번 이번에는 뭐 두 번 세 번 할 거 없이 한 번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컨티뉴 할 필요 없어요. 리베이스 컨티뉴를 하지 않고도 끝났습니다. 왜 그래요? 전에는 리베이스 하고 난 다음에 컨티뉴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한 번으로 끝이에요. 왜냐니까 멈춘 지점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데 교재에서는 우리는 이게 밑에 있고 이게 위에 있었죠. 먼저 우리 얘를 읽고 그런 다음에 얘를 읽어서 얘를 여기다 합친 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계속할 리베이스 컨티뉴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끝입니다. 끝났죠? CSS 에디트 됐고 지금 오리진 마스터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져 있어요. 현재 왜 갈라졌는지 아시죠? 서로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나는 메리는 css 파일을 수정했고 그리고 나는 뉴스 파일을 수정을 했어요. 서로 다르게 수정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보시면은 메리의 리퍼지토리는 이전에는 이런 상황이었다가 아닙니다. 이건 만약에 우리가 리베이스를 오리진에다가 우리의 마스터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중에 리베이스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죠? 오리진에는 이렇게 1, 2, 두 개의 파일이 있고 나는 하나의 파일로 리베이스가 되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왜 골치 아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치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리베이스를 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 싶을 때 그때 오리진에다가 보내줘야 됩니다. 파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공유하고 난 뒤에 나중에 고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적어놨죠? Never ever rebase commits that have been pushed to a shared repository. 남들과 공유하고 있는 리파지토리에다가 commit을 보내주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리베이스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일단
정리정돈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보내줘야지. 보내주고 난 다음에 난 나대로 정리정돈 해버리면 보내준 것과 나의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다음 이어서 조금 있다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